안녕하세요. 동부평원을 섬기고 있는 오진형입니다. 지난달 12월에 있었던 2018 나바오 단기 선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파워포인트 클리커가 언제나 이렇게 작동을 잘.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2014년부터 단기 선교팀을 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부는 언제나 방문 선교 그리고 또 땔감 사역, BBS, 크리스마스 예배 정도를 하고 있었고요. IT 선교부도 컴퓨터 코딩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시는 선교사님은 이남종 정선희 선교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저희 2018년 나바오 선교팀은 총 55명이 갔습니다. 다 앞에서 17가정이고요. 가장 어린 지은이부터, 3살 지은이부터 69이신 김일재 집사님까지 3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희 나바오 선교 사역을 잠깐 보자면 어린이 사역, 그리고 성인 사역, 그리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사역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주방 사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멋있게 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것을 알고 저희가 많이 기뻐했습니다. 사역들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23일날 주일날 저희가 성탄 예배를 가졌습니다. 오후 5시에 원주민들 약 130여 명을 모시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예배 끝에는 6.25 때 오셨던 참전 용사들에게 저희가 감사하다고 선물을 드리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나바오 지역에 사시는 8분 중에서 많이 돌아가시고 3분 정도 참석을 하셨고 나머지는 유가족들이 오셔서 선물을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방팀이 만드신 맛있는 만찬을 저희가 먹었습니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3일 동안 BBS가 있었는데요. 라이드 팀의 아이들을 데려오고 게임 팀의 아이들과 같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저희가 복음을 중심으로 BBS를 했습니다. BBS가 끝나면 다섯 가지 특별 활동이 있었는데요. 왼쪽에서부터 아트 팀 그리고 조그맣게 생긴 기타 같은 것이 유크렐레라는 악기인데요. 유크렐레 팀, 컴퓨터 코딩 팀, 태권도 팀 그리고 스포츠 팀 이렇게 나눴습니다. 특별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얻으려고 했던 것은 아이들하고 좀 더 친해져서 저희가 1대1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BBS를 하는 동안에 방문선교팀은 나가서 방문선교라는 걸 했습니다. 말이 방문선교지 그냥 모르는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캐롤을 불러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어떤 데는 문전박도 당하고 어떤 데는 빈집이었지만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축사역팀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에 내장공사가 전혀 안 돼 있는 빌딩이 있었는데요. 23년 동안 유스 채플이 이렇게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팀에 놀라오신 사역으로 저렇게 깔끔하게 쉬드락으로 지붕과 그리고 벽과 화장실까지 다 이렇게 마감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그곳에서 유스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것을 생각하니까 저희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물론 주방사역이 있었습니다. 주방사역이 정말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만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시는 원주민만 130명, 저희가 55명이니까 거의 200명 식사를 준비했고 매일 60명에서 70명 정도 아이들이 오는데 그 아이들과 또 저희 55명을 먹이시느라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나바오 참전 용사들한테 감사하다는 그 성탄절 예배 끝에 그러니까 선물을 드렸더니 나바오 참정 용사들께서 선교 마지막 날 저에게 다시 오셔서 그래서 나바오 국기를 헌정하셨습니다. 그 나바오가 나라입니다. 나바오 네이션이라고 자치기구인데 그거에 국기를 임마누엘 장로교회 헌정하시겠다고 해서 헌정을 하셨고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임원들은 이렇게 배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나바오 선교 특징을 따진다면 2014년에 잠깐 이루어졌던 방문 선교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바오 선교 나바오 그 각 주민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1대1 전도 기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저희가 35분 정도의 간증문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중에서 보면 한 10분 정도들이 1대1로 아이들과 그리고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리고 너무 성공적이어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가족 선교의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3살 지은이서부터
정말 나이 드신 분들까지 정말 바빴습니다. 나바오 선교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선교인데요. 가족 선교로 아주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 특이한 것은 반복적인 선교에 대한 성과가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지금 왼쪽에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나바오 호피 오브저버라는 신문에 저희가 메리 캐미시 프롬 사우스 코리아라는 기사가 간단하게 났습니다. 선교사님도 부탁을 하지 않았고 저희도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겨울에 가는 걸 아니까 여기서 이런 교회에서 사우스 코리아에 있는 교회가 저기 BBS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라,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예배를 하니까 와라 라고 이렇게 광고도 내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어린이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였지만 예배가 끝나는 마지막 날, BBS 예배가 끝날 때 한 친구가 그 BBS 선생님한테 와서 자꾸 내가 자살을 하려고 하고 손목을 긋고 그래, 자기도 너무너무 무서운데 네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그러면 이걸 나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고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아버지가 프리즌에 가 계시고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오늘 저녁에 포스터 홈에 가는데 나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고민을 상담하는 것들도 봤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특별히 해줄 것은 없었지만 같이 기도해주고 성경에 밑줄을 거주고 그런 일들도 했는데요. 그만큼 저희 뉴스 아이들이 저희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은 저희가 비록 짧은 기간이 있었지만 5년 동안 계속 가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온다는 걸 알고 마음을 열었다는 그런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치부라고 할 수 있는 Presbyterian Church of Loop이라는 교회에서 23년 동안 저희가 못했던 뉴스 채플을 당신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마음을 연 것도 저희한테는 정말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나바오 선교는 여러분의 그런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단기 선교부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55명을 보내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영적 리더이신 이영기 목사님께서 저희 17주 동안 준비를 하시면서 정말 선교 학교 같이 저희가 선교에 대해서 잘 배우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굿뉴스 클럽의 양희영 권사님께서 전도지를 어떻게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을 보면 선물 상자들입니다. 저희가 있는 목장과 동부평원의 목장들에게 나바오 원주민들에게 드릴 선물들을 좀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130개 정도의 선물들이 모여져서 그걸 다 가지고 참정연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방문 선교할 때 또 아이들에게 다 줬습니다. 지정원금을 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정원금 잘 썼고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한테 다 잘 전해드렸습니다. 중부기도의 힘은 정말 언제나 놀라웠습니다. 많이 아픈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산호세 있을 때보다 나바오 선교 가서 중부기도를 봤더니 훨씬 더 아픈 게 없어졌다는 것까지 그런 일들까지 있어서 정말 매일 매 선교 때마다 겪는데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로 선교복을 마치고요. 저희 같이 동영상 보시면서 저희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want to sleep up there, huh? So, but Julia, it looks really nice. And then, let's see, also, let's pray for this coming new year, the 2019. Make a sound, gonna make it loud. 안녕하세요. 산후세 병원 소속 이민아 부목자입니다.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나바오 단기 선교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다시 나바오 땅을 밟기 위해 훈련을 받으면서 제 마음에 조그만 욕심이 생겼었습니다. 사실 작년 선교 때 맡겨진 일을 하느라 나바오 실상에 대해 자세히 알 기회가 적어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는 작년과는 또 다른 은혜를 깊숙이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에 여러 사역팀 중 방문 선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방문 선교는 이남종 선교사님, 이영기 목사님, 몇몇의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팀이 되어 평소 선교사님이 자주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나바오 보호구역은 광활했습니다. 중간에 선을 딱 그어 하늘과 땅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땅에는 말라 비틀어져가는 풀뿐이고 그 흔한 나무 한 그루, 지나가는 짐승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기 때문에 맵을 미리 다운받아가지 않으면 어디가 어딘지 분간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바오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 살고 있고 도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말이 가가호 방문하는 것이지 한 집을 방문하려면 누가 앞서 길을 낸 타이어 자국을 따라 20분에서 30분 남짓 가면 집이 하나 나오는데 그야말로 구석기 시대의 책의 사진에서 나온 유적지 같은 곳이 집이랍시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잘 모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거리는 서로 이웃인 것 같았습니다. 가정에 방문한 우리는 일단 달려드는 개가 있나 확인합니다. 그곳은 가정마다 개를 키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애완견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모를 사막의 코요트나 짐승으로부터 집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들개라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선교사님이 선교팀과 함께 가정을 방문할 때에 개의 손이 물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났었습니다. 저는 사실 큰 개를 좀 무서워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방문한 다른 교회의 한 선교팀원이 개에 물려 병원에 실려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팀 중에 이영기 목사님이 개 담당이셨는데 이상하게도 가는 집의 개마다 이영기 목사님만 보면 꼬리를 흔들고 배를 드러내고 눕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영적인 파워가 엄청나신 분인가 봅니다. 그렇게 개를 제압한 뒤 안에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합니다. 어떤 집에서는 사람이 정말 살 것 같지 않은데 아이들이 맨발로 나와 우리를 환영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이 나오면 준비해간 캐롤을 불러드리는데 아이들이 정말 끝내주게 잘합니다. 그 후 그분들이 초청하시면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도네이션해 주신 슈박스 선물 상자를 건넨 후 아이들은 아이들과 어른들은 어른들과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를 경계하기도 하셨지만 대부분 저희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집안에 들어갔을 때 말로만 듣던 그 열악한 환경이 무엇인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곳이 미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상하수도는커녕 전기도 없고 어디 멀리 우물에서 물을 받아온다는 지저분한 물통도 보이고 화장실이 없어 밖에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고 하루 종일 사막 바람이 불어 모래가 날리기 때문에 문을 열지도 못합니다. 집안 살림이라고는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주워온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내에 나가 먹을 것을 사오곤 한다는데 우유 같은 것은 냉장고가 안 되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캔 음식이 주를 이룹니다. 그들의 환경보다 더욱 가슴 아픈 건 그 사람들과 아이들의 사정이었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나바우 보호구역 안에 있지만 그 후로부터는 1시간 반이 떨어진 도시로 학교를 다녀야 하므로 많은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마약과 알코올 도박에 찌들은 채 기초수급으로 연명하는 어른들, 그 결과로 학대받고 방치되고 똑같이 마약과 술에 찌들어 자라나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자살과 10대 인심도 빈번합니다. 선교사님에 의하면 자살을 한 아이들 중에 9살밖에 안 된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정에서 누군가가 아이들 앞에서 자살을 하거나 감옥을 가는 것은 정말 일상적인 가정 스토리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도 좋지 않고 개도 사람도 외로운 곳이 이곳이 나바우입니다. 요 근래 자기네 집에 방문한 사람이 처음이라며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저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듣고 안아주며 중보기도 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도네이션 해주신 슈박스 선물에는 생필품과 아이들 조그만한 토이가 주를 이루었는데 그걸 보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정말 눈에 선합니다. 마지막 날 다른 팀들도 이 경험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방팀원분들이 방문 선교팀으로 역할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짬이 나서 혼자 있는 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볼까 하고 다가갔는데 아이의 반응은 시큰둥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럽는 책을 꺼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는 내가 설명하는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시도해 보았는데 결국 그 아이가 배가 고프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를 부엌으로 데려가 밥을 먹였습니다. 배가 불러진 아이는 그때부터 웃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저에게 팔찌를 만들어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프든 말든 누군가가 VBS에 데려간다 하니까 부모는 그냥 보내버린다는 사실에 마음이 참 아려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느낀 것은 나바오 사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아 감사하게도 전 세계 상위 몇 프로에 해당하는 이 좋은 환경에 살면서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것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 나바오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복음으로 그 땅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빚진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갖고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한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자신의 생명도 쉽게 버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일을 이루시고 복음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사역에 동참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올해 또 한 번 나바오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 목장과 저희 목장이 목장 선교로 나바오를 신청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한 번 가시고 싶은데 해외는 부담스러우신 분,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 아이들 가지신 분 적극 추천합니다. 단언컨대 나바오 사역은 사람이 많을수록 기쁨과 은혜가 배가 되어지는 곳이 확신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각자의 재능을 살려 팀을 만들거나 팀원으로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소외되는 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바오 아이들과 VBS 게임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럼 없이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바오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이 사역에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Could we actually all pray first? Father God,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o stand here right now and speak your word through the actions that you have shown at the Navajo mission trip. Would you just give me the confidence and the words to speak here and right now? Thank you. In Jesus Christ's name, amen. So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So at the end of this mission trip, I've come to realize that the amount of love an individual can give is truly tremendous. Nothing can deny the fact that God is our Lord and Savior, but one other thing is that, without a doubt, He is also our friend. And when God called my whole family to come to the Navajo mission trip, at first I was actually pretty happy because I had so much time in my winter break and it was my first mission trip, so I was looking forward to it and I was really happy about it. And as time progressed and the days got closer for the mission trip to come, God gave me two roles. He gave me the role of being the taekwondo leader and the game leader. And I didn't mind these jobs at all, really. It was great. But at the same time, in my head, I was thinking, why? Like, why was I given these roles? God revealed to me those answers later. And as he actually, about a week or two before the mission, we were going to go to Navajo, I actually became the co-host for the VBS, so that makes it three roles. And without a doubt, that gave me lots of pressure and stress because I didn't want to really fail the children or the adults that gave me all these roles, and I just didn't want to fail myself too. But after the first day of VBS, I realized that this wasn't for all the children or the adults to be pleased. This was through God's plan to be his servant in Navajo, to spread the gospel and bring his children back into his kingdom where they truly belong. Now, as all these roles were happening in the first day, second day, and third day, it wasn't easy. It wasn't like all happy and stuff. I had some ups and downs as some of the kids would be very obnoxious or frustrating, but thankfully, I was reading the Bible throughout the mission, and in my Bible app, I had the verse of the day, and that verse of the day showed me that in Ephesians 4:32, that you had to forgive one another and be kind, just as Christ has done for us. So that really just reminded me that, yeah, that's right. God really showed me that this role that I'm here in Navajo is to serve with love, and I'm here for him to do his work. And not only that, actually, the one verse that was said throughout the whole mission, VBS, was John 3:16, and I'm pretty sure all of you guys know what that i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And the crazy thing is, and I think this is truly God's plan, because a few weeks before the mission happened, I actually had a pastor, one of my pastors, speak about John 3:16. And the special thing here in that verse is that for God so loved, he didn't love us a little, he loved us a lot. He so loved us. So loved us that he gave up his one and only son to so that we can come back to him. And that's something that I want each and every child to know at that VBS. Now, going back to what I mentioned earlier about Jesus being a friend was because of actually how God revealed him to me in the past when I was actually really struggling with who to look up to or who to hang out with. But realizing that God and Jesus has just been walking throughout this whole life of mine, understanding my pain and the judgment that I've always been facing, it just showed me how much he really just loved me. And I understood now at the end why he gave me these roles. And it wasn't because I was the most capable. It was because he wanted me to be a friend to the children so that they could come to know Christ just like how he showed for me. Now, God is truly alive,
And one thing I can definitely take away from this mission trip was that God has a plan for each and every one of us, and sometimes it will be bad, and other times it will be good. Regardless of that, this plan he has in store for us is so much bigger than we could ever imagine, and a marvelous one with many blessings in disguise, for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Thank you.